내년 3월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번 세계 국채 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터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을 열렸다면서 정부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자평하였습니다. 이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적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의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